안녕하세요. 하우투 골프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이 캐스팅 때문에 뒷땅 나고 탑핑 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캐스팅을 방지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캐스팅이란 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목이 풀리는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스팅 동작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요. 일단 골프라는 게 이 몸통의 회전으로 인해서 골프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캐스팅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 몸에 회전보다는 이 손으로 공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캐스팅 동작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스팅 동작을 좀 고치고 싶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 내 하체의 회전, 뭐 몸통의 회전, 체중이동 이렇게 좀 하체의 움직임을 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하체를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습 방법을. 일단 첫 번째 연습 방법은요. 이거는 제가 가끔 손님들한테, 회원분들한테 이 동작을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연습 방법인데요. 일단 백스윙 탑을 들어주세요. 자, 백스윙 들었어요. 이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의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조금 인위적으로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듯이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힘을 빼면서 자, 이렇게 힘을 빼면서 내가 백스윙 탑에서 만들었던 이 손목 각보다 더 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약간 서 있는 듯이 백스윙 탑 갔죠? 이 상태에서 손에 힘을 촥 빼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힘을 이렇게 촥 빼보면 자연스럽게 헤드 이 무게감 때문에 이 각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 연습을 해보시면 약간 좀 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팅 되시는 분들은 이 탑 위에서 일단 손이 많이 이렇게 이 손목 각이 이렇게 펴지면서 캐스팅 동작이 나오시기 때문에 일단 이 각을 좀 더 주는 게 중요해요. 레깅 동작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조금 빼면서 이 각을 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힘 빼는 동작으로 이 손목 각을 만드는 연습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집에 다 이렇게 수건이 있을 거예요. 이 수건을 가지고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지금 이게 조금 길어서 저는 조금 짧게 잡고 해볼게요. 자, 이 수건을 등에 얹으세요. 이렇게 얹고 백스윙을 간다는 느낌으로 착 백스윙 이제 갔어요. 자, 이때 손은 멀리 진짜 백스윙 하듯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랑 조금 오른쪽 어깨랑 좀 가깝게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건이 넓게 펴지면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 캐스팅 동작을 하려고 하면요. 몸의 회전 없이도 충분히 이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동을 걸 때 이 하체로 트랜지션 동작을 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해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수건이 내 등을 쓸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셋. 자,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리는 동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풀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탑에서 캐스팅, 탑에서 풀리는 동작을 방지하는 연습 방법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제가 오늘 캐스팅을 방지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캐스팅은 기본적으로 몸의 회전이라기보다는 이 손의 힘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미스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고치고 싶으시면 무조건적으로 이 하체 회전, 하체의 움직임을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 제가 소개해드린 연습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